새벽이죠. 새벽이죠가 아니라 새벽입니다. 새벽인데 이제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고요. 여기는 지금 합정역.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데 이제 곧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보고 들어가서 바이크 커버를 좀 씌워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 바이크가 후석 바이크인데 오래된 바이크란 뜻이죠. 비를 맞추면 안 되니까요. 전 제 바이크가 소중합니다. 굉장히 소중하고요.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제 바이크를 아껴야겠습니다. 그런 의미로 가서 커버를 씌우고 복귀하려고 합니다. 아,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신호가 바뀌었어요. 신호로 건널 건데 이 새벽 타임에 차가 없긴 한데 차들이 좀 속력을 내서 달리고 있습니다. 항상 건널목 건너실 때도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. 네. 지금 이제 12월 오늘 9일인가요? 뭐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추운 것 같진 않습니다. 날씨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비가 온다고 합니다. 자, 거의 왔으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